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장 막판까지 점점 좀 흘러내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잭슨 홀 미팅을 앞두고 나서 전 세계 증시가 뭐 오르락 내리락 계속해서 좀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때는 뭐 안 좋을 것이다, 어쩔 때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불러일으키는 모습이고요. 사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잭슨 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좀 완화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시장이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블랙아웃 이슈로 인해서 좀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중국 당국에서 대규모 좀 부양책을 좀 펼치겠다라는 발표가 이어지면서 중화권 증시들은 상승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증시도 사실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이는 뭐 전형적인 금요일 장세, 즉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화하기 위한 좀 전략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그래도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6만 원짜리, 그리고 SK하이닉스가 9만 5천 원짜리를 물론 음봉으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플러스권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도 아직까지는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 악재가 있어서 갑자기 막 마이너스 전환됐다라기보다도 좀 불확실성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좀 투심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좀 보여주는 것이 수급적인 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2,000억 가까이 좀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수세로 좀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는 하방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좀 탄력 자체를 좀 변동성을 좀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 움직임들보다는요, 좀 섹터별 흐름들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와중에서도 좀 강세 섹터를 보이는 모습은 네옴시티 관련된 흐름들에서 현대건설 기계라든가 현대건설 등과 같은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고 지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뭐 역시 뭐 쉽지 않은 한 주였는데 다음 주도 저희가 좀 미리 체크를 해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일정이나 이벤트 어떤 거 주목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우리나라 시장은 주말 사이에 나올 잭슨 홀 미팅의 영향을 월요일에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번 주 이슈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31일 날 중국에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좀 중국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시장이 일시적인 좀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ADP 민간 보고서가 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9월 1일자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면서 다음 주는 제조업 지표와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좀 많은 보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잭슨 홀 미팅과 같은 큰 불확실성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피크아웃이냐 경기 침체냐라는 것을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보고서와 그다음에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이런 지표들은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보면서 가져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일정들 저희가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도 시장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전문가님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